여러분, 근데 고멤가요제 당일날 노래 공개 빼고 뭐 할 거 있나? 뭐 살짝 섞으면 좋을 것 같은데. 주폭소년단 괜찮네. 오, 패러다이스. 여기서 잠깐 주폭소년단이란 아이돌 남색을 나오면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야 되나? 아, 진짜 아까 이거 컨셉을 한번 총 6명이 최종 합격됐으며 3월 합격 이후에 마스터피스 100댄서만 하고 이대로 취업 사기 당한 게 아닌가 싶었던 찰나 8월에 파라다이스로 데뷔를 성공적으로 마치 유르땅이 프로듀싱한 아이돌이다. 이거 축하 공연 안 되나? 야, 주폭 야, 주사장 방송 중이라고? 아니, 방송 중에 얘기하지 마시고. 뭐 하는데? 나 부른다고? 막구청이? 막구청이 나 부른다고 왜? 뭐 하는데? 왜? 부른다고? 아니. 아니 이 새끼 또 바로 얘기했네. 아, 나 좀. 유리상형이 다음 주에 주목소년단 축하 공연 부탁드립니다. 네? 아, 가만히 있지도 못해 애들이. 아, 뭐라고요? 진짜? 에? 이렇게까지 개같이 흥해도 되는 거야? 그냥 그날 나오는 사람이 좋아하지 뭐 초대 가수로 한번 물어볼까요? 저희 집 오이콘이 침을 질질 WW 야, 뭐 활동 많이 하는데? 막구청이 주폭소년단을 검색하고 있어 얘들아. 아, 근데 이 VR 채색에서 이게 공연을 어떻게 해야 되냐? 여러 명이 라이브는 안 되지 않을까요? 몰라, 일단 다 넣어. 당일날 중간중간 초대 가수들의 공연이 있을 예정입니다. 일단 주폭소년단 들어갈까요? 확정 났구나. 일단 넣고 주폭소년단 분들 우리 긴급 회의 어떠신지. 이거 이제 주폭소년단 모집 이거 이제 다 떼시고 고멤 가요제 초대 가수 등극 이런 거 좀 넣어주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아, 땐루미쿤 어서와. 네, 뛰었습니다. 이렇게 밤늦게 긴급 회의를 해서 미안해 얘들아. 하지만 우리 굉장히 중요한 행사가 잡혔지 뭡니까? 그쵸? 과연 우리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가면 좋을까요? 다들 의견 있으신가요?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3만 명이 보는 공연에서 딱 확실히 그 존재감을 어필할 수 있을 건가? 아, 안무 없어도 되는 거 알지만 저희 주폭소년단의 그 멋짐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긴급회의 중인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거는 1번 립싱크, 2번 라이브인데 뭐가 좋을까요? 라이브는 사실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. 그쵸. 아, 사장님은 라이브를 원한다고? 6명이서 라이브가 아, 싱크룸을 쓴다고? 싱크룸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요? 싱크룸이면은 저희 세팅해서 네. 하면 될 것 같은데. 오. 스피커로 쓸 한 명을 투명으로 앞에 세우고 이제 그 마이크를 통해서 저희 6명 목소리를 다 내보내는 방식으로 하면 어떨까요? 오, 다들 라이브 자신 있으신 거예요? 다들 저 맹연습이에요. 근데 그렇게 또 치면은 술트 멤버를 따로 구해야 하는 건가? 아니면 이제 저번에 그 다른 분 했던 방법처럼 한 명이 춤추는 거를 옆에서 다 똑같이 클론해서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. 그걸로 대타 한 명을 구하면 어떨까? 아, 아, 그런 느낌으로? 대가 쿤미엔 느낌 나는 놀랍도록 똑같은 춤선인 거지. 너무 떨려요. 이렇게까지 커질 줄 몰랐죠 여러분들. 근데 이게 벌써 이 정도였나요? 예. 사장님이 나오게 되면 너무 좋아요. 이건 정말 광기야. 피날레 곡 뭐 할까? 오프닝은 파라다이스가 일단 제 역인 것 같거든? 피날레 곡을 뭘로 할까요? 피날레 행복한 고민이네요. 그러게요. 네, 페이지가 될 수 있게. 어,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도 좋다. 오, 분위기 미쳤을 것 같은데? 지금 테스트를 해볼까요, 그러면? 네 명이서 한번 해볼까? 베타쿤이 왜 들어왔지? 아. 아마 형 아이디가 잘못 들어갔나 봐요. 아, 그런 것 같아요. 아, 뭔 일 있었나요? 아유, 뭐지? 아, 좋다. 인사할까요? 인사해야죠. 네, 그럼 인사하겠습니다. 둘, 셋, 주. 퍼벅! 안녕하세요, 주폭소년단입니다. 오! 루르님 잘 들리십니까? 네! 잘 들리시나요? 와! 야, 진짜 음원 아니야? 진짜 음원 씹은 것 같다. 그러면은 저희 이거 마이크 세팅 해주시는 분들 한수님이 준비됐다고 하니까 그것만 깔끔하게 되면 엄청 좋을 것 같은데? 저희 팬분들이 많이 모여줬으니까 팬서비스 곡 다른 거 어떨까요? 한 페달?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가능한가? 한 파트 한 번. 아, 그냥 본인이 부르고 싶은 파트 부르면 되지. 고! 솔직히 말할 게 많이 기다렸어. 너도 그랬을 거라 믿어. 아, 노래 개 못 닦네 진짜. 매일같이 달력을 보면서
아, 아 너무 좋습니다. 아, 근데 약간 이 노래 좋긴 한데 좀 높죠 많이? 아니면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를 한 키를 낮춰서? 어때요? 두 키 정도 내려야 다들 편하게 부를 거야. 두 키 정도? 아, 아,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두 키 낮춘 버전 MR 받았습니다. 하실 수 있나요? 정말 민원 신고만 들어오지 마라. 가오니 스타 계속 꺼라. 기분 떨어지신 분 아닌가요? 아, 아 맞네. 가오니 스타 중복 소년단 탈락자구나. 좋아하게 돼서. 그러면은 저희 마이크 세팅을 한번 받고 이번 주 내로 점검을 한번 더 하는 걸로. 네 알겠습니다. 일단 저희 1차 회의는 여기까지. 아 오늘 다들 너무 회의 고생하셨습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둘, 셋, 쥬, 포! 다음에 또 봐요. 다음에 또 봐요. 고생 많으셨습니다. 맵에서 이거 스트리밍 저 제대로 되는 거 확인했나요? 네, 저희 다 확인했습니다. 사장님께서는 걱정하실 거 없으시다고요? 저 들어가서 네. 보고 있으면 되겠죠? 다들 화이팅! 기대하고 있겠습니다. 음악을 좀 볼륨을 빵빵하게 좀 들어주시기를 바라고 잠깐 저도 이제 정리 좀 하면서 죽폭도 소년단의 죽폭도 소년단? 죽폭 소년단입니다! 자, 그러면은 죽폭 소년단의 오프닝 공연 고마다 고맙다! 둘, 셋, 주폭! 안녕하세요, 주폭소년단입니다.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신나는 공연가주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오프닝 무대 잘 보여드릴게요. Let's go! 감사합니다. 축복소년단이었습니다. 와 최고다 축복소년단. 네 여러분들 너무 좋았습니다. 대박이었어요. 너무 떨렸습니다. 아, 진짜 잘했어요. 아니 리허설보다 훨씬 잘 불렀는데? 너무 최고였어요. 아니 무대 뒤에서 날라오는 거 뭐야? 너무 좋았어요.